맛있었으면 좋겠다. 냄새가, 왔다 왔다 왔다. 어 아니다. 오, 우리 게 아닌가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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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리다, 우리다. 비주얼이 일단 아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곱창하고 대창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대창이 아니고 네? 곱창을 뒤집은 거예요. 네? 네? 이거 잠깐만, 와 너무 충격적 충격인데? 이게 같은 네, 거라고요? 같은 거.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게? 이거는 말이 누가 봐도 대창인데 그죠? 대창은 좀 질길 수 있어서 부드럽게 드시라고 고기를 제거하고 겉에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뒤집으면 그 상태가 되는 거. 아. 겉에 원래 지방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뒤집었다. 아, 이건 제거했으니까. 어, 나 진짜 놀라. 진짜 놀라. 진짜 이거 놀라. 진짜 대창이 아니고 곱창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아, 무슨 일이고. 이거는 진짜 충격이고. 일단 지금 행님님의 충격은 이거잖아, 지금. 왜 지금 곱이 비어있다는 게 지금 약간... 아니, 왜 곱을... 빼셨을까요? 와 근데 소곱창 전골에 곱이 빠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놀람과 동시에 지금 침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침이 계속 고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 뭐야 여기서 지금 닭육수랑 이 곱창의 기름이랑 이게 지금 여기 봐봐 지금 막 자글자글 막 아우. 아 비주얼이 진짜 너무 그냥 맛있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이건 맛있다. 닭다리 먼저 제가 좀 드려볼게요. 예, 먼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아, 다리가 크네. 저, 국물 좀. 아, 국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국물 좀 드릴까요? 아, 좋죠. 국물에서 네. 우리 또 저기 숙군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누구? 숙군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냄새 맡아보세요. 이건 매운탕 아니야? 매운탕이야? 매운탕 냄새가 나네. 매운탕 냄새. 와. 자, 고고 해볼까요, 고고? 네, 국물 한번 만져. 아이고. 일단 뭐든지 국물부터 먼저 맛을 봐야 돼. 국물 먹어보면 알거든 우리는. 그거야 그거? 우와. 아 맞구나. 어우 나 닭다리 돌려 그래. 어. 야 매운탕도 있고 국물 떡볶이도 있고. 아이고. 약간 달짝지근한가? 네 맞아요. 좋아요. 아우 침 나온다. 저기요. 소주 좀 주세요. 이건 소주입니다. 소주기네. 저기요 이건 소주예요. 무조건 소주예요 이거. 저도 국물 먼저. 와 근데 이게 다진 마늘이 싹 들어가서 맛있다. 아 이게 단 게 설탕의 단맛이 아니네요 이거. 약간 채소에서 많이 나오는 약간 있어. 은근한 달큰함하고 와 근데 뒤에는 칼칼한 게 딱 오고 근데 이게 지금 기름이 많아 보이는데 기름기가 지금 하나도 안 떠 있어. 너무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많은 곱창이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깔끔한 맛을 내기 진짜 쉽지 않잖아. 그렇죠. 이걸 노리신 것 같아. 곱을 뺀 이유가. 맞아. 그래서 지금 국물 맛이요. 너무 좋아. 아, 좋다, 그냥. 아유, 그냥. 아유, 그냥 열이 확 오네. 아저씨처럼. 열이 확 오네. 이거 닭 한번 가시죠. 우리 햇님님 또 이제. 아이고, 야야야, 아이고, 야야. 어이구. 아. 네네네. 너무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 자, 저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어머, 너무 맛있다. 진짜, 어우, 시원하게 뜯으시네. 어이구. 진짜 부드럽다. 진짜? 야, 이거는.
대박이다. 아유, 와, 이거 처음 봐. 닭 다리살은요, 부드러울 수 있어요. 저는 아, 뻑살을 먹으면 알잖아요. 아. 뻑뻑해요? 이 집 닭을 좋은 것 같습니다. 난 먹어보면 알아. 그죠? 닭이 좋아. 그 특유의 닭 좋은 닭 쓸 때 그 냄새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냄새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그 닭 냄새. 감칠맛이 아, 장난이 아니에요. 이 닭이 주는 시원함이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와, 맛있다. 닭이 진짜 부드럽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닭은 일단 합격이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잖아요. 곱창. 곱이 기대가 되네요. 곱이.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 먹어봐야죠. 저 이제 곱창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말 표현을 좀. 이 집은 곱창의 곱이 안 좋아서 뺀 게 아니에요. 곱이 있었어도 되게 품질 좋은 곱창인데 왜 뺐는지 알 것 같아. 드셔보시면요 되게 깔끔해요. 근데도 소곱창 특유의 맛이 남아있어요. 곱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 껍질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 껍질만 있을 느낌 날 것 같은데. 좀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곱이 없는 곱창. 아, 이거 너무 겼어. 아, 식감 예술이다. 식감이 고기랑 같이 먹는 나물 있잖아요. 약간 오두둑 오두둑하는 그 궁채. 어, 약간 그런 식감도 있고. 쫄깃하면서 오둑하면서. 어, 쫄깃하고 오둑하고. 그리고 이게 곱이 살짝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만 맛이 있어요. 살짝.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엄청 부드러운데? 야. 너무 좋죠. 아, 이게 고운 맛이 없는 게 아니네요. 저 듣고 계세요? 저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다들? 저는 왜 이렇게 곱창을 왜 이렇게 크게 썰어 놓으셨나 했어요. 왜냐면 좀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로 썰어 놓으실 만하네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로 썰어 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곱창의 맛이 올라오네요. 올라와요. 네. 누린내가 섞인 그게 아니라 정말 본연의 그 곱창의 맛이 나게. 네. 본연의 그 곱창 맛이 올라오네요. 아, 나는 이거 곱 뺀 거 너무 괜찮다. 저처럼 소곱창이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오늘 뭐 느끼하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진짜 그냥 깔끔하다 정도.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야, 여기 왜 줄을 서는지 알겠네. 진짜 맛있네. 맛있네. 이렇게 많은. 자, 그러면은 아,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요거. 와, 근데 진짜 깔끔하긴 하다. 요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 아, 이게 기대됩니다,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누가 봐도 대창인데? 왜? 뭐예요? 아니야? 뭔데? 왜? 너무너무 부드러운 대창인데? 대창이죠, 느낌은. 그럴 것 같아. 대창이라고? 이게 어떻게 곱창 맛이죠? 곱창이야, 대창이에요. 대창인데? 아, 이분들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훨씬 덜 질긴. 덜 질긴? 덜 질긴. 그 대창 잘못 먹으면 엄청 질기잖아, 막 칼과 같이. 껍질은 부드럽고 이 기름 부분은 약간 쫀득하고.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엄청 부드러운데? 너무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또 맛있는 거 먹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캠핑으로도 좋은 거예요. 요즘 캠핑 많이 가잖아요. 와. 이런 거 하나 포장 싹 해가잖아 그러면은. 아 포장해서 가도 되네.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는 계속 먹는 거야. 테이크아웃으로. 그렇지. 와. 이거는 고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와. 나중에 살이 추가하면 면 넣고 계속 먹는 거야. 아. 계속 계속. 여기 이 이런 거 아니? 어? 뭐야 왜? 우와. 자 여기서 이제 아이고 살짝 넣고요 국물까지 아 기름 냄새 너무 좋아 나 누나 하는 대로 해봐야겠다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면 돼요 그냥 아 비빔밥처럼? 네 비빔밥처럼 맛있겠다 아 기대된다 아 이 계란이 딱 반숙이 딱 터져가지고 약간 코팅이 싹 돼가지고 너무 호사스러운 간장밥이네요. 눈물 날 거? 네. 야, 이게 달큰하게 한 이유가 있었네. 지금 이 매운 거랑 들어가니까 딱 맞아. 딱 맞아요, 간이? 아, 진짜 맛있다. 와. 와. 어우, 나 무서워. 먹방 하셔야 먹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밥이 녹으면서 들어가는 건 또 오랜만이네. 밥이 녹아. 밥이 녹으면서. 밥이 정말 술술 넘어가네. 술술 넘어가요. 기계 맥히다 중에 기계 맥혀. 어, 되게 맛있어 이거. 야 이거. 오. 아니. 어, 뭐야? 우와. 와우. 뭐야, 이게? 영탁도 술처럼. 누가 쓴 거야, 이거? 어쩜 이렇게 잘 썼지? 전문가시네. 줄 서러 갈래. 이 제 노래 중에 또 전복 먹으러 갈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알죠, 알죠. 네. 제 노래를 약간 그거 패러디 해갖고 이렇게 해주셨네. 아이고.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짝만 반만 자를까요? 네. 와, 그냥 전 같아요, 진짜. 전처럼. 그러니까. 전처럼 잘리네. 약간 전 느낌이야. 아, 그럼 이걸 다 자를까요? 어, 근데 이름을 자르기. 아니요, 괜찮아요. 아. 와, 근데 되게 묵직해요. 아,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사진 갬성인데 이거 이런 이걸 깜빡했네 아 아까 그래서 사진 갬성으로 써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사진 갬성 아까 그래서 사진 갬성 아. 자 먹어볼까요? 네 잡숴보세요 우와 이거 진짜로 엄마가 집에서 막 채소 막 넣어주고 와, 넣어서 완전 큰데? 우와 진짜 커 우와 야 실하네 지금 여기 이제 드신 부분을 뺐더니 영탁 줄서 영탁 줄서만 남았어 영탁 줄서 그냥 어? 영탁 줄서 나왔네 아 줄 사야겠네 그냥 복선인 것 같아요, 복선. 아, 또 한 번 줄을 서라. 어, 너무 좋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아, 영탁 줄 서. 아, 좋네. 오늘 진짜 좋다. 진짜 좋네.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음악 작업만 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일도 거의 없을 테고. 조금 저염도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와. 지금 오늘, 아. 와, 그럼 지금 막 장난 아닐 텐데. 오감이 다 열렸어요. 오늘 점심부터. 다이어트 중에 국물에다가 이걸 탄수화물에 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와. 그만 먹으라고 밥을. 아. 그만 먹으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 가잖아요. 위가 열려요. 그냥 기성식당만 촬영하면 일요일까지 위가 꺼져 있어가지고. 어, 집에 가면 며칠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까지. 위가심으로. 에휴. 뭐 먹고 나 한 잔 할래? 한 잔만 먹읍시다. 500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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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